만들기 놀이를 소개하는 이스쌤입니다. 자, 다가오는 4월은 무슨 계절일까요? 따뜻한 봄을 맞이해 이스쌤이 봄꽃 화분 케이크 만들기를 준비했어요. 이스쌤과 함께 만들러 가볼까요? 고고! 먼저 머핀에 껍질을 벗겨 머핀을 먹기 좋게 잘라줄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은 톡톡 빵칼을 사용해 주도록 해요. 그리고 여기 준비된 잼과 빵을 화분 쿠키에 차곡차곡 쌓아주면서 넣어줄 거예요. 먼저 머핀을 넣어주고 그 위에 잼을 발라주세요. 이슬쌤은 맛있는 딸기잼으로 준비했답니다. 그 위에 다시 빵을 올려주고 잼을 올려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여유분의 빵이 남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여기서 이제 그만 여기까지만 만들어도 되고 이슬쌤은 더 높게 하나를 올려주도록 할게요. 가루를 뿌려줄 건데요. 자, 흘리지 않게 조심조심. 자. 이게 빵이 너무 높아서 넘쳐나고 있어요. 크런치 가루를 뿌리니까 훨씬 화분 모양이 됐죠? 조금만 더 뿌려줄게요. 자, 우리 화분까지는 다 완성이 됐고 이제 그 화분 위에 예쁜 꽃을 만들어줄 건데요. 여기 준비된 슈가 반죽과 쇼트닝 가루가 있는데 이 쇼트닝 가루는 아닌 것 같고 이거를 바르면은 이 슈가 반죽을 만질 때 손에 달라붙지 않는데요. 충분히 손에 묻혀준 다음에 슈가 반죽을 만지도록 할게요. 이슬쌤은 손을 깨끗이 씻었답니다. 오늘 만든 화분 케이크를 이스쌤의 소중한 친구 윤호쌤에게 선물해 줄 거예요. 자, 화분 케이크를 투명컵에 넣어주고 뚜껑을 닫아주세요. 그리고 스푼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삽을 함께 윤호쌤에게 선물해 줄게요. 윤호쌤! 네! 윤호쌤! 이슬쌤이 윤호쌤을 생각하며 만들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고마워요. 예쁜 화분 케이크다. 이슬쌤,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네.
너무 달콤하다. 역시 이슬쌤의 정성이 들어가서 최고. 봄꽃 화분 케이크 만들기는 꼬망새 쇼핑몰에서 검색하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만들기로 만나요. 안녕.